안녕하세요. 글로벌 셀러 창업 연구소 이지수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해외 판매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부분, 과연 나도 할수 있을까? 이렇게 어려운데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저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외 판매를 생각하시면 이제 막연하게 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게 정말 수천, 수만 가지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글로벌 셀러 판매를 하면서, 그리고 또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들었던 좀 대표적인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 6가지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해외 판매에 대한 두려움 첫 번째 항목은 바로 언어입니다.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일본어를 못하는데, 중국어를 또 못하는데, 해외 판매를 했을 때 과연 이 언어를 가장 기본적인 언어를 못하는데 과연 판매를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언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항목으로 언어에 대한 두려움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배송입니다. 사실 한국은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을 정도로 정말 좋은 배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배송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익숙하실 겁니다. 자, 근데 한번더 파고들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 배송이라는 게 내가 받기는 많이 받아보지만 보내보신 적은 사실 웬만한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한 1년에 한 10회 미만으로 배송을 보내보실 텐데요. 거기다가 이 해외 판매 같은 경우에는 배송을 국내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고객한테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어떤 배송사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배송에 대한 걱정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상품 소싱입니다. 이 상품 소싱은 사실 꼭 해외 판매와 관련해서 걱정하셔야 될게 아니라 온라인 판매 하신다면 어느 곳에서 판매를 하시던지 항상 가지게 되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자, 근데 해외 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제 해외 소비자죠. 내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를 할 때도 어떤 걸 팔아야 되는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되는데,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도 모르고, 그 나라 사람들의 선호도도 모르는데, 그 나라 사람들에게 잘 팔리는 상품을 찾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더이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큰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상세 페이지 제작입니다. 상세 페이지 제작은 온라인 비즈니스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내가 포토샵도 모르고 이 컴퓨터도 잘 못하는데 상세 페이지를 국내 상세 페이지만큼 정말 예쁘게 잘 만들 수 있을까? 혹시 너무 어렵진 않을까 하는 고민 걱정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고객 응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언어하고도 관련된 부분인데요. 혹시 판매를 하게 되면 전화가 많이 오진 않을지, 그리고 전화가 왔을 때 내가 그 나라 언어로 대화를 못하는데 과연 해외 판매를 원활하게 잘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걱정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산입니다. 정산도 이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제 해외 판매했을 때는 국내보다 정산 주기가 많이 늦어지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제 배송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국도 한 2주 정도 걸리는데 해외 판매는 뭐한 달, 두달 걸리는 거 아니냐 하시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환율에 대한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환율 때문에 혹시 팔고 나서도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추려놓은 6가지 해외 판매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 6가지 이외에도 정말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여러 가지 걱정이나 고민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곤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꼽아봤고요. 자, 근데 이런 여러 가지 해외 판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작하신 분들은 대부분 고민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해외 판매자는 해가 지나갈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해외 판매자가 왜 늘어나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판매자가 증가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경쟁 때문입니다. 근데 경쟁 때문에 왜 해외 판매자가 늘어날까 하실 텐데요.
해외 판매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국내 온라인 비즈니스의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한참 전 얘기고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사실인데요. 국내 셀러는 해외 판매자에 비해서 당연히 폭발적으로 항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소문이 안 이상하게 퍼져서 온라인 판매는 상당히 쉽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누그러들긴 했어도 초창기에는 제가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제 주변 또래 친구들도 그냥 쇼핑몰 내서 옷 팔면 돈 많이 버는 거 아닌가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뭐 온라인 판매를 상당히 쉽게 뛰어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뛰어들고 하면서 경쟁이 엄청나게 심하게 됐죠. 그래서 무리하게 정말 그렇게 경쟁을 해서 정말 재살 깎아먹기 식으로 마진을 계속 줄이고 결국엔 막 마이너스 판매도 하는 경우도 보이고요. 그리고 판매가 되기 위해서 노출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 광고 비용, 마케팅 비용을 계속해서 증가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재는 신규 셀러가 시장을 진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 경쟁이나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해서 마진도 상당히 줄어들어서 이 온라인 판매, 국내 온라인 판매 자체에 대한 매력도 상당히 떨어지게 됐고요. 자, 그래서 사실 해외 판매자가 많이 늘어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거는 제가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 경쟁이 심화돼서 해외 판매자가 늘었다라고 하는 건 맞는데, 이 부분을 좀 제가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국내가 경쟁이 심해서 해외 판매를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는 즉 해외 판매는 그래도 경쟁이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외 판매로 넘어오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사실. 자,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 본인이 느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해외 판매도 동일합니다. 경쟁하는 것 자체는. 국내는 저희 한국 시장이 좀 특이해요. 해외 판매자가 많이 진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국내 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되게 많이 하죠. 해외 같은 경우는 국내 판매자하고도 좀 적긴 하지만 국내 판매자하고도 경쟁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추가로 해외에 있는 판매자들하고도 경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피부로 느끼기에 좀 국내보다는 해외가 경쟁이 덜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셀러랑 가격 경쟁을 하셔야 되고요. 해외의 유수 브랜드들과 품질 경쟁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판매도 철저한 계획이나 노력 없이 그냥 경쟁이 적으니까 가면 성공하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실제로는 금방 도태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어쨌든 이 국내 온라인 비즈니스 경쟁이 심해졌다고 생각을 하셔서 해외 판매자가 된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원인으로서 한 가지를 꼽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프라입니다. 이 인프라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확실히 피부로 느끼는 내용이고요. 이 해외 판매와 관련된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거래가 상당히 증가를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지금 현재는 모바일 중심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국내는 사실 인터넷망이 잘 깔려있지만 해외는 인터넷망이 잘 깔려져 있지 않아서 온라인 거래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 모바일 거래가 상당히 증가가 되면서 해외 곳곳에서 뭐 특히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거래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페이팔, 페이오니아, 뭐 월드퍼스트 같은 이 전자결제 서비스가 생기면서 고객들이 쉽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이제 뭐 통화적인 부분도 환율적인 부분도 생각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환전이 돼서 결제가 되고 정산이 되는 시스템이라 온라인 판매자들이 좀 더 쉽게 이제 국제거래를 함에 있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국내에 여러 배송사 중에 이제 해외 배송을 전문으로 하는 배송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베이 전용, 아마존 전용, 라자다 쇼피 전용 배송들도 많이 생겨서 국내에 있는 판매자분들도 쉽게 해외 배송을 할 수 있는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다 거의 마무리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확대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 상품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에서 이 한국 상품의 인지도는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최근에 경험한 건 이제 동남아 쪽인데요. 이제
동남아에서 처음에 이제 K-POP이 인기가 생기고, K-드라마가 인기가 생기고, K-뷰티가 인기가 생기고 하면서, 이제는 이제 K-라이프 스타일 해서, 이제 정말 한국 사람들의 그 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대한 인기가 생긴 상황이라서, 한국과 관련된 거라면 그냥 잘 팔린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한국 상품이 여기저기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적인 측면에서 먼저 시작이 된 건데, 최근에 제가 본 통계 자료가 또 하나가 있는데, 넷플릭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제 온라인 이제 미디어 서비스인데요. 여러 드라마나 영화들을 볼수 있는 서비스죠. 지금 전 세계, 뭐,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동남아든, 뭐 멕시코든, 뭐 유럽 쪽이든, 여러 국가의 넷플릭스 1위부터 10위까지, 혹은 뭐 30위까지 보면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가 한 10위 안에 들어가는 게꽤 많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 드라마에 나오는 상품에도, 뭐, 혹은 연예인에 차고 나오는 상품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라는 인식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는 한국에서 만든 고가의 상품들도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한국에서 해외에 팔게 뭐가 있어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꼭뭐 삼성, LG와 혹은 뭐 아모레 같은 대형 회사 제품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제품도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해외 판매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매출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해외 판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판매자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이 여섯 가지 두려움을 한번 보면, 언어부터 시작해서 배송, 소싱, 그다음에 상세 페이지, 고객 응대, 정산 등이 있는데요. 정리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언어는 큰 고려사항은 아닙니다. 해외 판매할 때.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물론. 당연히 이제 미국에 판매할 때는 영어를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에 팔 때는 중국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되고. 하지만 어느 정도라는 게말 그대로 번역기를 돌려서 아, 번역이 요 정도면 잘 되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수준 정도만 되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좀더 확신할 수 있는 건 저조차도 이제 외국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이베이를 하면서 정말 여러 언어로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데 저는 답변은 다 영어로 주고 있고요. 그 답변을 주는 영어조차도 사실은 대화도 못할 정도로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판매는 지장 없을 정도로 잘 하고 있고요. 내가 그 나라의 언어를 못하는데 해외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언어를 잘 모르면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하냐 편하냐 정도의 차이지 언어를 못하면 해외 판매를 아예 할 수가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약간 불편하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배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배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국내 해외로 배송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골라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쓸수 있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상품 소싱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해결하실 수는 없고 어느 곳에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시던지 간에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처음에는 몰랐다가 두 번째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익숙해지고 잘하는 수준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시면서 그 나라의 문화나 그 다음에 선호도 부분을 파악하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품을 발굴해내고 혹은 본인이 직접 제작도 하는 수준까지 가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상품 소싱은 이거는 좀 장기간 여러분들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제작 같은 경우에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국내 온라인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에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외주를 맡기거나 비용을 투자하거나 해서 정말 예쁘게 만드셔야 되는 게 맞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에 아예 사진을 못 넣게 막아놓은 오픈마켓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심플하고 정말 깔끔하고 딱 텍스트로 상품에 대한 기본 정보만 딱 넣어주시면 될 정도로 만드시면 되고요. 정말 고난이도 기술에 들어간다라는 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간결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고객 응대의 경우에는 이것도 언어랑 마찬가지인데
다행히 해외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다가 고객한테 전화를 받으셔야 될 일은 거의 0.01%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객과 직접 통화하는 일은 없고요. 꼭 이베이 같은 경우는 이베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채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다 이제 필따고 나눈다고 하죠. 뭐 채팅이기 때문에 고객의 질문이 들어오면 번역해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번역을 해서 글로 보내주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정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해외 정산 같은 경우에는 이 정산 부분은 사실 마켓마다 이 정산에 대한 정책이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꼭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페이오니아, 페이팔, 이런 월드퍼스트가 적용되어 있는 오픈마켓이라면 정산은 너무 느리게 되진 않습니다. 배송이 완료가 되고 한 하루 이틀이면 다 정산이 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던 것만큼 한 달, 두 달, 세달 이렇게 걸린다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해외 판매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판매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 중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